5월 1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4일 찾아가는 그냥드림 개소식이 진행되는 의정부시 한 고시원입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해 제도권 밖 위기 가구의 먹거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이 한층 더 촘촘하게 서비스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따뜻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바깥에. 그 속에 저기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상지는 고시원과 소규모 모텔입니다. 이곳은 노숙인, 예기치 않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비주택 숙소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일도 못 나가시고, 그리고 또 밥도 잘못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될수 있다면 상당히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사회에 적응하셨으면 합니다. 센터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고시원과 모텔 거주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자율 진열대에 준비해둡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열대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 후원자들의 손길로 채워집니다. 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찾아가는 그냥드림의 시작. 노숙인은 물론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광한루원은 남원의 자랑이자 남원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로서 국내 최고 여행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춘향제는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춘향제왕을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백일장, 전국 춘향 선발 대회 등이 열리며 각종 볼거리와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렇게 의미 있는 전국 춘향 선발 대회에서 진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남원과 춘향들을 더 알리는 그런 진의 활동을 통해서 남원과 춘향을 더욱더 멀리 알리고 싶습니다. 주요 행사가 열리는 광한루 일대와 양림단지는 수려한 경관과 불야성이 될 만큼 아름다운 야경으로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남원관광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가 진행되어 남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봄, 다시 일상, 다시 사랑, 그리고 다시 춘향제를 향한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우리를 감싸는 봄향기 내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춘향제를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며 다시 찾은 일상에서 소중한 사랑과 추억을 쌓는 남원 춘향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